세계 최대 규모 베를린 국제 관광 박람회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또 국회 회기 중에 회의 출장 오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좀 이번에 좀 필요한 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런 얘기는 1년 내내 회기 중이라니까 국회는. 전 세계 트렌드도 좀 둘러보고 국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 입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이걸 보는 거죠. 국회에 제출된 출장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출장 목적은 두 가지. 베를린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석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탈리아 볼로냐로 넘어가 국제아동도서전을 참관해 내년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외에 로마 일정도 3일입니다. 전체 출장 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면담과 만찬, 업무 보고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엔 세계 문화유산 시찰 명목으로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장실 관계자는 스포츠 외교와 교황청 방문을 위해 로마 일정을 잡은 것이고 보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재 시찰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